안녕하세요. 불사조울 MG입니다. 무려 6골을 몰아치며 런던 스타디움에서 대승을 거둔 아스날입니다. 역사적인 경기였던 만큼 새로운 기록도 쏟아졌는데요. 웨스트햄 원정에서 아스날이 세운 기록들 하나씩 살펴보죠. 웨스트햄에게 1963년 이후 최악의 홈패배를 안긴 아스날, 대웨스트햄전 3경기 연속 무승의 기록도 끊어냈습니다. 모에스 감독은 아스날이 한 차원 높은 축구를 구사했다며 고개를 저을 정도였는데요. 모에스 감독이 경험한 6실점 경기는 공교롭게도 두 번 다 아스날을 상대로 당한 패배라고 합니다. 6골차 원정 승리는 아스날 입장에서도 1935년 이후 두 번째로 거둔 대승인데요. 컨퍼런스 리그 우승팀 웨스트햄을 꺾은 아스날은 챔스 우승팀 맨시티, 유로파 우승팀 세비야까지 지난 시즌 유럽대회 우승팀 모두를 격파한 팀이 됐습니다. 2024년 들어서 전승을 달리고 있는 팀은 아스날과 맨시티 둘뿐입니다. 코너킥과 페널티킥으로 3득점을 올린 아스날, 이 분야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페널티킥을 포함하면 전체 득점의 43%가 세트피스 득점이라고 하네요. 특히 겨울 휴식기 이후로 데클란 라이스가 킥을 전담하기 시작했는데요. 전반기 4번밖에 안 찼던 라이스가 후반기에는 벌써 12번을 차고 있다고 합니다. 아르테타는 라이스가 이렇게 세트피스를 잘 차는 줄 알고 영입했냐는 질문에 웨스트햄에서도 잘 차고 영국 국가대표팀에서도 잘 차는 걸 봐둔 상태였다고 답했습니다. 라이스가 킥을 해야 할 상황인지 박스 안에서 높이를 더해줘야 할 상황인지 판단은 필요하다고 하네요. 정교한 코너킥으로 난생 처음 한 경기 두 개의 도움을 기록한 라이스, 환상적인 중거리 슛까지 기록하며 처음으로 세 골에 관여하는 경기를 치렀습니다. 마갈량이스는 14골째를 기록하며 베르말렌을 제치고 아스날 역대 수비수 득점 2위로 올라섰는데요. 2020년 이후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는 수비수이기도 합니다. 아스날의 세트피스가 워낙 강해지다 보니 조버 코치한테 연봉을 더 줘야겠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올 정도입니다. 두 골을 추가하며 51골, 49개 도움, 22살의 나이로 벌써 100개째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부카요 사카입니다. 오늘 피냄새를 맡았고 상대를 죽이러 나섰다는 사카. 더 많은 득점을 올리지 못해 아쉬웠다는데요. 아르테타 감독은 사카가 해트트릭을 기록할 수 있도록 좀 더 뛰게 해주고 싶지 않았냐는 질문에 사카에겐 휴식이 필요했다고 답했습니다. 사카가 어린 나이에 도달한 수준과 꾸준함으로 자신을 의심하던 사람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 시즌 실축의 아픔을 딛고 페널티킥을 시도한 것도 한 단계 성숙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짚었습니다. 또 한 명의 어린 유망주 에단 은하네리도 오랜만에 경기에 나섰는데요. 침착하고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펼쳤는데 특히 웨데구르가 은하네리와 13분 동안 무려 15번의 패스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아르테타에 의하면 벤치에 앉은 선수들이 은하네리를 투입하라고 속삭이기도 했다는데요. 팀 동료들이 여러 차례 공을 보내며 기회를 준 것도 은하네리가 동료들의 신뢰를 얻기 시작했다는 좋은 징표라고 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한 기자가 아르테타에게 이번 승리가 리버풀전에 이은 스테이트먼트 빅토리냐고 물었습니다. 스테이트먼트는 성명이나 진술이란 뜻인데 스테이트먼트 빅토리라면 선언적인 승리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죠. 단순한 1승이 아니라 현재 팀 아스날이 본 궤도에 올라 본격적인 우승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선언 같은 의미가 담긴 승리라는 것이죠. 부카요 사카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 승리를 통해 메이커 스테이트먼트, 선언을 하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선언은 성명보다 강한 의지를 담아 declaration이라고도 합니다. 데클란 라이스의 친정팀 웨스트햄을 격파하면서 아스날은 경쟁자들에게 분명한 선언을 한 셈입니다. 아스날이 프리미어리그 우승팀이 되겠다고요.